전쟁에서 승리한 당나라 황제는 성대한 파티가 아닌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에 대한 추모제를 열게 되는데 이 황제 이름이 바로 이윤기, 당현종입니다. 영화 양규비, 왕조의 여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 봤으면서 자신의 아들 수왕의 예비 며느리라고 거짓말을 했던 무예비, 개원의 치라고 불릴 만큼 태평성대를 이룩하고 서양의 로마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당현종은 44년의 치세 동안 황후 3명, 후궁 32명, 아들만 23명이 있었는데 무예비는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었던 수왕 이모가 황위를 이어받기를 원했지만 당연히 생모가 달랐던 태자와 다른 왕자들은 티가 나면서도 안 나게끔 수왕 이모를 괴롭히고 견제했습니다. 우상소왕我都看见了 양옥환을 불러들인 무예비. 이제는我们就是一家人了. 황제에게 18번째 왕자, 수왕의 예비 며느리라고 거짓 보고했던 옥환이 정말로 황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可从今往后，请殿下盟誓。我寿王，李茂会像爱我自己一样。 첫날 밤이 지났고 황실에서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Our emperor offers his best wishes to your majesty. 옷감을 직접 수선하려다가 로마의 주교이자 사신인 타키투스와 대화 중인 시아버지 현종 때문에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된 옥환. 현종은 무례를 탓하지 않고 로마의 사신 타키투스를 소개시켜줬고 하프를 배워보고 싶다는 옥한의 요청에 현종은 물론 타키투스도 흔쾌히 허락을 해줍니다. 마尔呢?他正在非常专注地看波斯舞娘跳舞呢.那就去把他的专注夺回来. 현종은 아랍 여인들보다 빼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음을 직접 보여주라 말했고 황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껏 춤사위를 뽐내던 이때 다른 왕자의 처소에 들어가려던 태자와 두 명의 왕자들이 금의군에게 잡히고 맙니다. 이 사실에 크게 분노한 현종은 세 명의 왕자를 극형에 처하게 되는데 하프 연주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 부탁을 하는데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매합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던 환관 서열 1위의 고역사는 이 모든 것이 무예비의 음모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을 전해 듣고는 당장 무예비를 찾아가 칼을 빼드는데 친아들 수왕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현종은 무예비 사건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왕과 옥한은 현종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폴로 경기를 열었고 흡족해하며 경기를 바라보던 현종에게 망령제 이전에 옥한을 수왕비로 간택했다는 무예비의 말이 이제서야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노한 현종이 폴로 경기에 갑작스레 참가를 선언했고
경기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순간 무예비가 망령제에서 며느리감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쯤 현종 곁에 있었을 양옥함. 多谢父皇相救。谢谢父皇。 현종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래 모셔왔던 고역사는 현종의 진심을 눈치챘고 为什么这我有件事。 한편 我为殿下感到高兴。不得仗剑相见。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수왕이 급발진을 하더니만 李兴太子的事也请父皇重新提督。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던 아내보다 어머니의 뜻과 자신의 야망이 더 중요했던 수왕. 수왕은 태자의 자리를 얻고 장차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자신과 옥환 사이에 생긴 아이를 지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옥환은 궁을 떠나 도가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숨어버린 옥환에게 소환 명령을 내리지만 응하지 않자 수일 밤낮을 달려 직접 옥환을 찾아갑니다. 我在这儿挺好的。 고고. 朕去道观时见到姑姑了。 에둘러 고모의 이야기를 꺼내지만 可是有心事了。 옥환을 보고 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메비. 做男人的最后一个女人才是真的幸福。 자신과 함께 궁으로 돌아가 현종의 곁에 있어 달라며 这是圣上探望你后做的曲，霓裳羽衣曲。 현종이 옥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아름답게 춤추며 연주했던 모든 순간을 신선세계와 그곳의 아름다운 선녀에 비유하며 옥환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아들인 수왕의 혼인서약에 배신당한 옥환은 아버지인 현종의 진심이 담긴 예상 위곡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고 양옥환은 귀비, 양귀비가 됩니다. 你就睡这儿吧，朕去睡偏殿。 황제의 권력으로 강제적인 잠자리가 아닌 양귀비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랍국의 사신을 접견하는 자리에 귀비를 초대하는데 안 가겠다고 한번 튕겨놓고는 서프라이즈로 등장을 하는데 안 오겠다는 얘기에 벌써 메비를 초대했습니다. 눈치껏 메비가 빠지려 하자 라고 쿨하게 말해놓고는 혼자 술을 마시며 흥건히 취해버리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아랍국의 신뢰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진실을 말해주고는 等明天 你酒醒后，朕夜夜陪你。 현종의 진심에 또 한 번 감복한 양귀비는 궁중 악사들과 함께 연주하고 있는 현종을 찾아가 처음으로 합을 맞춰봅니다. 霓裳羽衣曲是朕为你而作，也为天下有情人而作。 예전에 선물한 예상 의곡에 걸맞는 춤을 만들어 쳐달라며. 此舞编完之后。 你还是对朕无意，你我的赌，朕就认输。如果圣上输了呢？你若还嫌不够。 하루는 토방국 지금의 티베트 사신을 접견하며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바둑을 잘 모르는 양귀비가 봐도 상황이 불리해 보이자 胡闹，滚！我怎么就胡闹了？走，找圣上去。 또 메비에게 갔다는 얘기에 현종이 하사한 붉은 천으로 메비의 처소를 덮어버리고는 멀리 도망가서 현종을 기다리는데
是来责骂玉环的吗？你懂什么输赢？오자마자사과가아닌잔소리를시작하자또멀리도망을쳐버립니다돌아져서도망치려는양귀비를잡아치고는예로부터부부싸움뒤에하는관계는최고의화해라했습니다며칠후贵妃娘娘고역사가현종의선물을한아름가지고와서는那是座烫手的吐蕃城池又要输出个手心血来지난번바둑은일부러진뒤토방국과잘지내려는것이었다는정치적속내를털어놓습니다他下完了棋就直接去梅妃娘娘那儿了。梅妃娘娘已自请搬回东都洛阳了。다른뭔가가있었던것이아닌작별인사자리였다는사실을알게됩니다圣上，以后叫我三郎。三郎。이제부터양귀비는적수가없는퍼스트레이디입니다父皇不可听信杨国忠，举荐安禄山为三镇节度使。양귀비의친척양국춘과그녀가추천한안녹산을믿지말라고상고하지만万一他起兵造反，住口！질투가아닌진심으로아버지와나라를걱정했던아들을변방으로유배를보내버리고맙니다그러던어느날圣上什么피임약재가양귀비의음식에서발견되었다는소리에모든왕자들의집을봉쇄하고는양귀비에게달려가임신에방해되는모든것을제거했다고말하는데행여라도아들이태어나면왕자들사이에서피바람이불것이고그럴바에는아이를갖지않는게더나을것이라는양귀비朕已经有太子了可是别人能行吗我这个当太子的都差点丧了命可想有所作为等수왕의염려대로당나라병력의절반을통솔했던안녹산이반란을일으켰고로마아랍토번신라그누구도감히건들지못하던당나라의내부에균열이생기기시작합니다그러자现在的形势必须死守洛阳반드시안녹산을제압하고오겠다며수왕이돌아왔고목숨을건결혈한의지에수왕을선봉장으로세우지만洛阳낙양마저함락을당했고나매비姐姐呢그곳에있던매비가스스로목숨을끊었다는소식이전해지자현종은양귀비와함께장안을포기하기로합니다父皇已到马嵬坡了随卫的六军只有陈轩李的两千人태자의군대뿐아니라그나마현종의편이었던장군들이소리높여말하는것은단한가지杀了杨国忠不够若真的杀了杨国忠接下来就该玉环了吧양국충을죽인뒤황제를찾아온진현래장군是贵妃迷惑了圣上才让杨国忠这种奸佞横行귀비를내놓지않으면물러가지않겠다고선언하자三郎드디어모습을드러냅니다这么多年了有哪一个坏官因被帝王宠爱而弄权干政的女子比比皆是安禄山叛国杨国忠误国可是他们在封疆拜相之时满朝的文武百官你们为什么如果哪位将士自觉无错那现在就请站出来为了大唐的安稳我连自己的孩子都不生了마외병변겨우장군들을설득하고는성도로퇴각을이어가는데이번엔태제의군대가나타나이곳부터는자신들이황제를호위하겠다고선언합니다你在暗示什么您的安全是第一位的有的人황제인아버지가칼을뽑았음에도귀비를내놓지않으면절대물러서지않겠다는왕자들퇴위완不可如此啊끝까지양귀비를감싸는현종물론현종의몰락이양귀비단한명때문인건아니겠지만아편의재료인식물에양귀비라고이름을붙인것은마약에빠지면인생을망치는것처럼당현종의인생에대한적절한장명이지않았나생각이됩니다너무나아름다웠던절세미녀양귀비사랑하는남자를선택하지못하고선택당해야만했던양귀비는스스로생을마감하는선택으로찬란했던인생의막을내립니다경국지색
양귀비만을 두고 만들어진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양귀비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영화 양귀비 왕조의 여인이었습니다.